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득담하라 한 것은 자신의 발전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하고 또 그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잘 듣고 배우는 시간, 이런 시간이 명절에 가족들의 따뜻한 모임의 시간이 아닐까. 예, 뒷담화한다든지 누구 안 좋은 이야기하고 또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 이런 이야기하는 시간, 그 어려운 시간 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더더구나 이게 고소득을 친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건 안타깝죠. 예. 자, 오늘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서쿨에 다니면 마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마음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짐으로써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 마음먹게 달렸다 그러면서 일체의 유심조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고 마리씨가 된다 이런 말과 함께 늘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잘 들어.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분별심이 있고, 이게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심이 있다. 이렇게 이걸 불교에서 무심이라 하기도 하고, 덕분서쿨에서는 요즘 무심이란 이야기를 참으로 말. 이 무심은 분별을 하지 않는 건데, 분별하지 않는 거. 그런데 덕분서쿨 스승님 가르치면은 무심해서 분별하라 하니까 어? 무심은 분별하지 않는 건데 또 분별하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명천지가 되라고. 자, 대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출발이 분별인 경우하고 출발이 바로 분별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출발은 하얀 백지에 살아. 네, 여기 다르죠. 무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하얀 백지에서 출발한다고 출발이 분별이다마는 여기에는 숨어있는 여러분들의 예, 선입견이 있다고, 선입견. 그 다음에 그동안 경험한 거. 그 다음에 그런 기억. 또 여러분 고정관념. 등등 이런 것이 출발에 먼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분별해서 출발한 것을 표현한다면 무심은 이런 것이 전혀 끼어들지 못한 하얀 백지에서 출발을 먼저 하시고 이 하얀 백지에서 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한 분이죠. 이 전지전능한 이분이 내려준 분별. 무심이니까 자신은 분별하지 않지만 자기 속에 전지전능한 영이 딱 느낌으로 분별해 주는 이 분별을 하라는 뜻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심해서 영감 받아 살아가라.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판단해서 살거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살아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런 순간순간 선택의 시간이 아닌가요? 그때마다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판단할 때 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경험이나 기억이나 고정관념 혹은 지식 이런 것을 먼저 딱 들이미고 판단을 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그동안 많은 분들은 제대로 잘못 결과를 봤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덕분서쿨을 만나서 이렇게 하얀 백지에서 딱 출발하면
금방 그 문제 하나만 딱 있어도 눈에 띄니까 판단하기가 쉬워지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무심에 딱 들면 내가 동시에 전체가 되니까 전체 속에 개체가 낱낱이 보이니까 더더욱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심에서 분별하란 말은 하얀 백지인 네가 전체가 된 상태에서 전체 속의 개체들을 분별해봐라 이 말과 같다. 아주 쉽죠? 이럴 때 무심이 갖고 있는 위력 중에 무심에 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무심에 들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 왜냐하면 무심에 들면 전체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전체와 하나가 되면 전체 속에 있는 개체가 필요한 것을 낱낱이 알고 출발하니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어찌 만사형통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에서 분별하라.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 노래에 나오는 구절에 제가 작사 작곡에서 불러준 노래집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은 판단이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전지전능한 영에게 맡기라는 게 뭐냐. 전지전능의 영에게 판단을 들으려면 내가 무심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심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심해 있으면 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러게 분별을 잘하니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까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니까 성취가 잘 된다. 그래서 무심은 이렇게 항상 소통과 관계와 해결과 성취, 분별 이런 다섯 가지를 멋지게 해내는 역할을 한 담당자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마음껏 쓸 때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사회물결의 시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신호탄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